수원, 수원역 앞에 아, 순댓골 먹기. 오. 예. 일요일 12시 좀 넘었는데 일미 순댓국은 오늘 닫는 날이고. 예. 아담이 순댓국. 여기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 명산. 야, 내장수육. 와. 어우, 순대국과. 아, 선원사님 안녕하십니까.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온 여기는요, 이 수원 분들이라면, 모르신 분이 없다는, 수원의 순대국골목, 로데오 거리에 있는 순대국골목입니다. 순대골목. 여기 제가 온 곳은 이제 명산식당이라는 곳이고, 여기는 이제 수원 출신, 이쪽 출신인 저희 와이프가, 전부터 좀 한번 가봐라 추천을 했던 곳인데, 최근에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이 골목에 다른 이제 순대국집을 간 거를 제가 보고 한번 가보고 싶다. 마침 또 야식도 땡기고 그래서 좀 늦은 저녁에 한번 와봤습니다. 네. 아, 소주. 아, 야, 국물 진하다. 소금이 있는 이유가 살짝 좀 약간 좀 삼삼한 상태로 나옵니다. 이거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또 되게 친절하세요. 소주. 사사. 아. 야, 요거는 위 같거든요, 오소리 감투. 야, 이건 막창 같은데. 야. 부들부들하니 진짜 좋다. 이거 좀 쫀득하기도 하고. 야, 와, 잠깐만, 요거 하나만 더 먹어. 새우젓에다가. 아, 봐봐. 어, 냄새 안 나고 너무 맛있는데? 야. 오야. 이 아름다운 맛이 24시간 동안 유지가 된답니다. 야, 진짜 이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. 이 단어 자체가. 아름다운 이 맛을 24시간 즐길 수가 있다. 어우, 싸다. 아, 진해요, 국물. 아, 야, 근데 이게, 나 남도놈, 남도놈인갑다. 내장수육에 초장이 조금만. 초장이 조금 당기네. 아,
이야. 야, 이거 새끼 본가? 와. 아, 싸다. 와우. 야, 소주 구멍 나냐? 하면 금방 비워버리네. 야, 짜 맛있다 진짜. 들깨도 적당히 좀 다 들어간 것 같아요. 따로 이제 구비된 들깨 가루는 지금 안 보이는데. 야. 너. 야, 진짜 이게 좀 세월이 느껴지는 어떤 이 분위기도 그렇고, 와, 좋다 진짜. 쏴서 밖에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여기 뭐 90년 60년 전통이라는데, 야, 이 정도면 수원분들은 이제 혹시 안 와보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지만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이제 없을 것 같아요, 이제. 야. 자.
뭐 참 돼지도 진짜 모든 걸 다 주네. 꼬리부터 머리까지 돼지 뼈로도 국물도 우려내고 내장 고기 와. 아, 자자. 등뼈는 감자탕으로도 쓰고 아우. 막창도 부들부들 기름진 게 좋다. 또 구웠을 때랑 또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. 막창. 야들야들하고 쏴서. 유튜버예요, 유튜버. 나 해결 나 같이. 유쾌하신 7분. 야, 이거 여분 찍으니까 또 좀 더 탱글해지네 이거는. 자, 아유, 자자. 아, 진짜 사장님, 오늘 또 한번 맛있게 한번 잘 즐겨봤습니다. 야, 예. 진짜 이 맛있는 이 순댓국, 그리고, 야, 이 내장 수육을, 이 수원역 앞에서 24시간에 즐길 수 있는 점. 하, 최고인 것 같아요. 아, 여긴 진짜 그, 오랜 옛 친구랑, 좀, 간만에 반갑게 좀 소주 한 잔, 좀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고,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, 경기 남북권 이 수원 쪽에 혹시나 오실 일 있으시면, 내가 예를 들어서 수원역에 좀 늦은 시간에 기차를 타고 일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. 근데 식사하기가 좀 애매한다. 그러면 무조건 여기, 수원역에서 가깝거든요? 무조건 여기 와서 따끈한 이 순대국밥에 식사 한번 딱 하고 가시는 거 진짜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사랑하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 아우, 잘 먹었습니다.